무슨 일로? 아침에 오재가 화를 많이 내더구나. 네. 미나 못 봐서 많이 서운했니? 난 네가 공부만 신경 써서 그렇게 모성애가 큰지는 잘 몰랐단다. 내 맘대로 유치원 다른 데로 옮긴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어머니. 아 참, 우리 집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단다. 무슨 소식이요? 지난주에 우리 집이 명가의 행복한 집으로 선정됐었거든. 아, 하도 너희들 문제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깜빡했지 뭐니. 아, 네.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아, 그런데 문제는 내일 오전에 방송 인터뷰가 잡혀 있었다는 거야. 잘 하시면 되겠네요. 잘 하시잖아요. 아니, 아니. 그 프로는 가족 전체가 다 명사여야 하고 그 명사 중 하나로 뽑힌 며느리 너도 나와야 해. 지금 저더러 내일 거기 오란 말씀이세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일 꼭 좀 와라, 응? 어머니. 어머니는 바로 어제 제 짐들 다 정리해서 보내신 분이세요. 제가 왜 어머니 위해서 거기 가야 되죠? 얘는 내가 네 짐들 보낸 건 너 친정에서 지내기 불편할까 봐 보내준 거야. 그럼 저희 집 비밀번호 바꾸신 건요? 얘기했잖아. 너 없으면 우재도 평상동에서 지낼 거고. 아, 그리고 빈집털이 유행이라고 해서 바꿨다고. 화가 나서 이혼시키겠다 그러신 거 아니고요? 어머, 얘는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니. 자, 그럼 어머니 대신 미나 인터뷰 끝나고 제가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학과를 하든 별거를 하든 미나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좋아. 대신 늦지 말고 일찍 와. 연습 좀 하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일 보자.